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산둥암 개발의 총책임자이자 국유기업의 회장으로 있던 후원밍 전 회장이 수뢰죄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히는 등 피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숙청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중국 군부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개발의 총책임자이자 중국 선박중공업 후원밍 전 회장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중국인민들은 물론 수십 년 동안 군에 충성해온 장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올여름 이후 군수 내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랐던 중국에서 군수산업의 거물들이 전격 경질된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컸습니다. 올여름 이후 군수 내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랐던 중국에서 이번에는 군수산업의 거물 3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엔성 중국 항천과기그룹 회장, 류수취안 중국 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 항천과공그룹 부사장의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군부에서는 리상푸 국방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가 줄줄이 낙마했는데 중국의 숙청 정국이 이제는 군부를 넘어 군수 산업 전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우엔성, 류수취안, 왕창칭 등 3명은 중국 초대형 국유군수업체의 핵심 중 핵심이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는 로켓군의 내부 비리에 연루돼 조사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로켓군은 지난 여름부터 시진핑의 피의 숙청, 그 진앙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군부 숙청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우거화 전 로켓군 부사령관의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로켓군과 군수산업과 관련된 장성들 그리고 주요 군수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납품 비리 혐의 등으로 당국 위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로켓군 수뇌부 10여 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후원밍 전 회장이 100억 원대 수뢰죄 등으로 13년의 징역형을 받자 그야말로 중국의 장성들과 군수업체 전현직 대표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외교가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숙청설이나 돌았던 친강 전 외교부장이 지난 7월 하순 이미 베이징의 한 군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강 부장과 중국 로켓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중국 핵무기 관련 기밀 정보를 서방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의 지난 12월 6일자 제목은 시진핑의 스탈린식 전면 숙청이었습니다. 친강 전 외교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탁해 고속 승진을 시켰던 측근 인사였지만 외교부장 재임 6개월 만에 돌연 실종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망 소식까지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외교관, 군부, 군수업체 대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숙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방향은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이 군부장악 강화를 위해 반부패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는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보다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권력 유지의 핵심으로 여긴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집권 직후 군사위 2인자인 부주석을 숙청하며 빠르게 군부를 장악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군부와 방산 기업의 숙청 회오리가 일면서 주품하는 사이 한국은 정반대의 분위기로 최근 방산 무기 분야의 기술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사일 강국입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 10월 1일 국군이 날 고위력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탄두 중량이 8톤인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은 11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톤 위력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에서 50%가량 웃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탄두부 구성을 현재보다 더 개선해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지하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콘크리트 건물 등 타격 목표에 따라 현무5 탄두를 다탄두, 단탄두 등 여러 형태로 설계한 뒤 이를 양산해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는 현재 현무5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무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지난 2010년 현무3C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통상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탄도미사일이 광범위한 면적에 타격을 노린다면 순항미사일은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핀포인트 공격용 전술무기입니다. 이 밖에 순항유도탄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수평 비행을 하는 미사일로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에 총칭합니다. 탄도유도탄은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서 탄도미사일 또는 간략히 탄도탄이라고도 하며 주로 핵무기 등에 쓰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탓에 미사일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한국은 드디어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도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브 방식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적인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 한국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톤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 덕분에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앞선 현무4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드디어 올해 탄두 중량이 8톤인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을 11톤이 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함에는 24발의 현무 4-2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16발의 현무 4-2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함정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이점은 제트비행기 같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 상승 및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의 기술력 향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상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술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방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시행된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 발사체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중량 101kg의 지구관측용 소형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을 고도 650km의 지구적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앞서 1차, 2차 시험 발사가 충남 태안의 안흥종합시험장 내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관련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 해상의 바지선에서 진행됐다는 점인데요.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톤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고 우주로켓의 국내 해상 발사 시대가 시작됐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